내 마음 같아서는 경례께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큰절이라니요? 그거야말로 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 천장들이 직산에서 왜군을 맞아 이 분전한 바는 있으나 적병들 수가 수만에 이르자 이 작전상 수원으로 후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외병들이 남하를 서두르는 것은 모두 명랑에서 크게 이긴 이순신의 전공입니다. 과인의 미거한 신하를 그리 찬하여 주시니 이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미거하다니요. 당치도 안 싸웁니다. 이순신은 황상의 장수인 천장 10명을 합쳐도 견딜 수 없는 불쇠줄의 영웅인지라 이 외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낳은 인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라 보여집니다. 조선이 낳은 인걸 중 가장 뛰어난 자라. 대국의 경리 양후가 이순신에게 최고의 관품을 내리라는구만. 과인 또한 이순신의 승전보에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요. 정일품을 가좌해야 한다는 말인데 하면 그 다음엔 또 어쩐다. 전하, 전란을 아직 거두질 못하였으니 이순신을 크고 작은 전장에 세워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 그럴 때마다 전공을 올린다면 더 큰 관품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야. 그렇지 않소이까, 용사? 전하, 이순신은 보상을 바라고 전장을 지키는 장수가 아니옵니다. 하면 전장을 지키는 연유가 어디에 있다든가. 군왕이 보상을 왔는데도 전장을 지키고 또한 전공을 올린다. 혹 그가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전하. 전하. 이순신은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의심치 마시옵소서. 다만 한때 욕심을 품어 무군의 죄를 저지른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죄를 씻는다? 그러하옵니다. 그래, 그럴 법하구만. 그렇다면 말이지요. 내 그에게 면사첩을 내려 전날 그가 지은 무도한 죄를 다 잊겠노라 하는 뜻을 밝히는 것은 어떻겠소이까? 전하, 면사첩이라 하셨사옵니까? 전하, 지당하신 분부시옵니다. 전하, 통제사 이순신도 크게 감옥에 맞이할 것이옵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망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 죽음 마땅하나 그간의 전공을 참자 죽음만은 면해주겠노라. 면사첩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참. 면사첩이 뭡니까? 외놈들에게 부역을 했던 자들, 아니 우리 조선에 귀한 외놈들에게 그들의 배신을 경계할 목적으로 수만 장씩 꾸려대는 것이 면사첩이에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2천도 안 되는 군사로 2만에 가까운 왜군을 섬멸한 장수를 어찌 이리 개망신을 주신대요? 연유가, 대체 연유가 뭐랍니까요? 그 연유를 몰라서 묻는 겐가? 하면 뭡니까? 전하께 없어는 아직도 장군의 충심을 의심하고 계시냔 말입니까? 이순신에게 돌려주어 조선과 명국을 손에 넣은 것보다 그것이 먼저야. 이순신 그놈에게 생사를 자르고 뼈를 깎는 고통을 안겨주라 이 말이야. 이순신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들. 놈이 아끼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모조리 빼앗고 짓밟아버리란 말이야. 전하, 그는 온당한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뭐라? 주인은 군인이지 자객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그를 대적하여 제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하! 누가 내 놈을 군인이라고 했어? 내 놈은 군인은 그냥 자객의 자격도 없는 놈이야. 2천도 안 되는 이순신의 12척 조무래기 함대에게 2만이 넘는 아군의 목숨을 내준 놈을 누가 군인이라 하겠냔 말이야! 날이 갈수록 태압이 총기를 잃어가는구만. 사무라이에게 명예는 생명이거늘 그 명예를 이리도 짓밟고서야 가신들이 그 곁을 지키려 하겠는가 어디. 그 태도는 뭔가? 아직도 태압에게